겨울을 견디는 꽃이 더 예쁘게 피듯 오랜 세월을 견뎌온 것들이 더 아름답다 말하는 그녀. 근데 생각보다 훨씬 젊은 분이신 것 같네요. 튼튼한 거 잘 왔네. 건축주 맞으세요? 맞아요. 저 건축주 맞아요. 되게 젊은 건축주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다 부모님 집에서 며느리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진짜로. 근데 제 취향이 그렇고 좀 중후한 게 좋고 그래서. 그 취향 고스란히 담아 지은 이 집은요. 따뜻한 색상의 석재로 마감한 외벽하며 금방이라도 소녀가 손을 흔들 것 같은 퇴창. 박공 지붕, 모임 지붕, 피라미드 지붕 등등 다양한 형태로 솟아오른 지붕까지 잊고 지냈던 낭만을 떠올리게 해주는 사랑스러운 공간입니다. 아이고, 저기 나오시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약간 운발의 노 부부가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두 분이 원해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네. 동생 스타일의 집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 원래? 저희 와이프가. 제가 해리포터. 아, 해리포터. 와, 호그와트에 있는 집 같은. 네. 사실 이 집의 모델은 캐나다의 한 오래된 호텔입니다. 6년 전 떠난 여행에서 부부는 이 집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일주일을 캐나다 로키를 쭉 돌아서 여행을 한 거예요. 호수도 막 가고 어디도 가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그 이전까지 되게 많이 번아웃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기도 낳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저희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계속 소모만 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 가면서 뭔가 다시 또 어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의미가 다시 생겼어요. 뭔가 살 힘이 다시 얻고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저희의 행복한 감정들이나 그런 설렘을 담은 집을 짓고 싶었어요. 사실 설계부터 난항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집을 지어줄 업체가 없어 결국 일본까지 가서 건축을 의뢰해야 했죠. 시공에만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의 집을 꿈꾸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보급된 그 목조주택 양식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단순한 형태에다가 외관에 일부 장식만 붙이는 정도로 하지 이렇게 뭐 육각형의 창이 있다든지 저런 돌출창도 약간 그런 스타일의 창이거든요. 저 창문이 국산이 잘 없어요, 또. 네. 그리고 창문도 약간 수입창인가요? 네,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네. 아치 형태의 창과 고정 격자 창. 와, 이렇게 올리면 되는구나. 와, 수직으로 열고 닫는 내리닫힌 창. 돌출된 형태의 퇴창까지 다양한 창의 분위기를 더해주는데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아, 선생님 저 뒤에 근데 뭐 돌 같은 게 있는데 혹시 이건가요? 아니.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아예 남았군요, 붙이다가. 아예 남았습니다. 완전 자연석은 아니고 인조석인데 감쪽 같네요, 진짜. 네. 섞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최대한 이 질감을 네. 자연석에 가깝게 만든 거예요. 인조석으로? 네, 인조석으로. 아. 그러니까 시멘트 더하기 원석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찍어서 만든 거죠, 색깔 같은 것도. 일정한 모양의 벽돌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석조 타일을 일일이 배치해 붙이고 그 사이를 섬세하게 메꿨습니다. 야,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이렇게 취향인 분들은 엄청 좋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고 촌스럽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좀 상처 많이 받았었는데 그건 그분 취향이고 저희, 그렇죠. 저희 취향이니까. 네. 그 뭐 취향의 문제지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네. 아니잖아요. 유행과 취향은 다르죠. 취향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좋은 주말 오후. 그림 같은 정원에서 아이들이 이 집 사고뭉치 망고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전방지축 망고를 붙잡아 두는 게 아이들의 임무라는데요. 어? 계절은 돌아왔고 기다린 계절 꽃은 그 사이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약국을 운영하느라 바쁜 아빠는 짬이 날 때마다 집을 손봅니다. 지금 칠하고 계시는 부분은 뭐예요, 어머니? 이거는 덧창인데 원래 그 뭐지 북미 지역에서는 뭐지 그 바람이 되게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돌풍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창을 보호하려고 덧창을 한 번 더 씌워요. 이렇게 더 닫는 거죠. 그러면 허리케인에서 유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장식하는 용도로 예쁘게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네. 무슨 취향이에요, 이건? 저희 남편이 하고 싶어 해서 했어요.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건축소 사무소에서 이제 설계도 준 그 도면에는 이 창, 덧창이 없었어요. 다 그렸어요, 제가. 손으로. 그려가지고 여기 덧창 해주세요. 라고. 아, 저는 저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를 대부분 좋아합니다. 제가 그 지낼 때도 항상 와이프가 웃는 걸 보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쉽사리 나오는 대답이 잘 없어요. 저는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만해. 진짜 미치겠다. 사랑꾼이시네. 그럼 이제 이 사랑 넘치는 집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 이렇게 더문이 있네요. 아, 이렇게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원래 이렇게 큰 성문에 해리포터에서도 요만한 문 열고 나서 네. 누구셔 뭐 이러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제가 오늘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네요. 아, 현관도 너무 예쁘다. 와, 내부도 역시 아, 너무 예쁘다. 와, 계단도 멋있고. 귀여운 원목 현관과 중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면은 거풍스러운 거부 계단이 눈을 사로잡고요. 작은 도서관 같은 거실이 나타납니다. 정면에는 통창이 아닌 내리받침 창을 낸 대신 채광을 위한 격자무늬 고정창을 상부에 설치했습니다. 참 포근하네요. 가로로 길쭉한 형태의 이 집 1층에는 거실을 중심으로 부부의 방과 주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이 바닥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장이 높아가지고 천장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2층까지 시원하게 뚫은 거실은 층고가 무려 5m. 이 바닥재에도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 마루가 진짜 반들반들하다. 그럼 이 나무가 진짜 원목 마루겠네요? 아카시아 원목이고 와. 두께가 한 8cm 정도 되거든요. 8cm나 돼요? 네. 이거를 이제 블럭처럼, 네.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띄워서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두께가 8cm나 되면은 난방은 어떻게 해요? 바닥 난방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바닥은 안 하는데 대신 네. 온풍기로 쓰고 있어요. 아, 네. 온풍기로 하시고요? 네. 겨울철엔 벽난로까지 활용해 추위를 모르고 산다는데요.
아우, 그래도 온돌의 시즌은 맛이 있는데. 한국적인 상황하고는 좀 맞진 않거든요. 네, 선생님들은 아예 그냥 과감하게 이왕 밀어주는 거 어정쩡하게 절충하지 않고 완전히 서양식 방식으로 네. 가신 거네. 절충도 해봤는데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아, 어차피 예쁘게 하고 싶었던 거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그냥 저희가 적응했어요. 정말 뚝심 한번 대단합니다. 이쯤 되니 다른 공간도 빨리 보고 싶어지네요. 저쪽은 이제 주방 가는 길인가요? 네. 저기도 보니까 또 돌이. 어머나, 그러게요. 외벽에 썼던 석재 타일을 여기에도 붙여놨네요. 저희가 갔던 그 호텔에가 네. 로비가 이렇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시공사 사장님이 네. 너는 카페를 집에 차릴 거냐, 아. 이거 좀 가다 네, 네. 그러셨는데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잘했어요. 공간 사이에 포인트를 주니까 이 노모가 더 궁금해졌어요. 아치 너머엔 주방이 있는데요. 따뜻한 톤의 원목 가구와 싱크대 앞에 크게 낸 퇴창이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퇴창 밑에는 패턴 타일을 깔았는데요. 어마 구석구석 참 예쁜 집입니다. 이제 설거지할 때 또 밖에 창문 볼 수 있게 우리 돌출창이 또 저렇게 돼 있어서 돌출창의 또 장점이 바깥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 창 안쪽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넓어 보이네요, 공간이. 게다가 고양이 루이가 돌아다닐 자리도 있고. 밥 먹으면서 보태고. 아이고, 그래, 망고랑 룬 맞추고 놀아줄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돌을 만지면서 이렇게 외부 도구를 지나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이렇게 계단이 싹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또 싹 말려가지고 아, 네. 난간도 일부러 이렇게 막 예쁘게 마무리하려고 되게 애쓴 것 같아요. 사실 시공사에서는 이 커브 계단을 반대했답니다. 예쁘기는 해도 직선 계단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도 커브 계단을 고집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위에서부터 네. 핸들을 타면서 네. 나 데이트 갔다 올게 뭐 이런 느낌. 아. 네, 그런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아, 따님이 원한 게 아니고? 네, 딸이, 아버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네, 딸은 이만 있죠. 아무것도 모를 때고. 아, 네. 난 따님이 그래서 아, 따님이 이런 계단을 되게 아. 성숙했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 아니. 네,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네. 딸바보예요. 네. 엄청 네. 딸바보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딸이 혹시 해야겠다. 큰 딸인가요? 8살이에요. 아. 아, 그래도 지금도 잠옷 입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단 한 순간을 위해 만든 공간 참 예쁘네요. 아유, 뭐 귀엽다. 하나씩 갤러리네요, 갤러리. 또 이런데 단차 생긴 데는 또 이렇게 장식하시고. 커브를 이용한 전시 공간을 지나 2층에 오르면은 엄마의 취미. 자수를 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단 옆으로는 두 아이의 방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있는데요. 방 하나를 더 만드는 대신 거실 천장을 높게 두르면서 이런 독특한 형태의 2층이 만들어졌습니다. 들어올 때도 이 브릿지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공간이 싹 어떻게 나뉠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 여기 이 풍경 너무 좋다. 석가래도 가까이 보이고 여기는 이제 이 집에서 가장 커다란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위하고 아래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공간인 거고 두 개를 다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방으로 안 막으신 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조금 포기하고 이렇게 얻은 거죠. 네. 저희는 이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고. 사실은 집에서 공간을 방 하나 크기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계단이 이렇게 낭비가 심하단 말인가 그러는데 낭비가 아니고 사실은 그 계단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면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온돌방한 간 부부에겐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자신의 취향을 지키는 것. 아, 완전히 공주님 방이네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다. 그 낭만적 취향의 정점, 딸의 방입니다. 동화책 속에 들어온 것처럼 꿈결 같은 공간인데요. 자녀를 위해 설치한 폴딩창 너머에는 하늘을 향해 돌출된 퇴창이 있고요. 설계 단계부터 벽에 단차를 만들어 설치한 윈도우 시트는 아이의 놀이 공간이자 수납장 역할까지 톡톡히 한다네요. 취향을 가득 담은 오늘의 집 어떻게 보셨어요? 어딘가에 더 좋은 집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더 잘 꾸미고 싶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집이 될 거고 아, 나 저는 그 마음가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딴 데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집은 남들 눈에 멋진 집이라기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집이 아닐까요? 되게 세련된 방식으로 살지는 못해도 일단 목적이 생기면 진행을 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꿈속에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꿈을 이루면서 합니다. 야, 호준아 쿠키 먹자. 왔다요. 엄마 덜어줄까? 이게 지금 바삭바삭한 거 골라줄게. 얇고 묵고도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면 우리 가족의 인생도 이렇게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뭐랄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 안에서 하는 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재미와 만족감이라고나 할까? 둘이서 소소하게 만들어가는 거 네, 재밌습니다. 동화 같은 집에서 마법 같은 매일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